남부내륙철도 건설에 따른 진주권 파급효과 극대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역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별 발전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4년 공사가 중단된 경제자유구역 하동 갈사만에 원유와 LNG 허브터미널 유치가 추진됩니다. 중국 최대 원유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 바다에서 통영선적 어선들의 인명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선원과 선장뿐 아니라 선주에 대한 안전교육이 강화됩니다.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경안 심사도 파행된 데 이어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했습니다. 계속해서 MBC 경남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 이웃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냈던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안인득 측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도 배심원단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지난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피고인 안인득. 창원지방법원은 오늘 안인득에게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도 안인득이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했으며 피해 대상을 미리 정해놓고 급소를 찔러 숨지게 한 점으로 밀어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배심원 평의 결과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재판부 역시 이를 존중하여 사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안인득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사흘에 걸쳐 재판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단 9명 가운데 8명은 사형 의견을,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던 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7명이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사형 선고에 안도하면서도 평생을 안인득에 대한 분노와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한치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그 사회의 제약을 사형이 실행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인득의 국선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안인득의 정신 상태를 감안해달라고 변론했습니다. 피고인이 그동안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온 게 있었고 사실은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안인득의 변호인과 배심원들은 안인득이 처벌받는 건 당연하지만 이번 사건을 개인에게 책임지우는 것으로 끝낼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안전망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정부 재정사업으로 확정된 남부내륙고속철도의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역사와 노선 유치 경쟁이 뜨거운데 이를 조절할 컨트롤타워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역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별 발전 계획을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해인산 아들목과 합천읍 부근의 역사 유치 경쟁. 사천 삼천포를 경유해야 한다는 주장. 하지만 이런 것에만 몰두하다 보면 고속철도의 공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고 지자체별 협력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 그리고 같은 통과 지역별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기구가 하나가 설립이 되어서 경제성 측면을 고려해 단선으로 계획됐지만 토지 매입 등 복선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은 다져놔야 합니다. 지금보다 수요가 서너 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주역의 역사를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검토와 논의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상남도가 이와 연계한 경남발전 그랜드 비전을 수립하고 있지만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도 지자체별로 필요합니다. 파급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파급될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준비를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부내륙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파급 효과 극대화 심포지엄에서는 이런 목소리들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일본 나가노와 가나자와를 잇는 신칸센의 예상 수요는 연 690만 명이었지만 현재는 858만 명에 이른다며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10년 뒤 개통할 남부내륙 고속철도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지난 2014년 공사가 중단된 경제자유구역 하동 갈사만에 원유와 LNG 허브터미널 유치가 추진됩니다. 중국 최대 원유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업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방치돼 있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 갈사만에 새로운 투자 업체가 나타났습니다. 하동구는 부산북항종합개발그룹과 중국 최대 정유회사인 신오펙과 하동 화공화학 보세공업단지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하동 화공화학 보세공업단지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터에 LNG 복합발전소와 저장탱크, 원유 저장소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SEG会利用自己的技术 还有中国的融资为这个项目做好服务. 개발업체 측은 갈사만 경제자유구역 주변에 큰 유조선이 들어올 수 있는 항로가 개설돼 있고 한국을 넘어 동북아 중심의 원유 허브로의 지리적 위치가 좋다며 사업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내부적인 절차와 대외적인 준비를 마치고 난 뒤 2개월 안에 본계약을 실시할 겁니다. 우리 하동 군민을 위해서 하동 지역 시민단체들은 배송산단 등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이 그동안 장밋빛 전망에 가려 사업 추진 과정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부실했다며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갈사만에 또다시 뭐 투자를 유치를 하고 기업을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 MOU를 진행한다.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저희들은 참 의심스럽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은 조선산업이 침체되면서 지난 2014년 공정률 25.7%에서 공사가 중단된 이후 각종 소송을 거치고 신규 사업자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과 관련해 그동안 많은 MOU가 체결됐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투자기업 유치는 환영할 일이지만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전국 첫 항공우주산업 전용 물류센터가 사천 종포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섰습니다. 국비와 도시비 121억 원을 들인 물류센터는 1만 3천여 제곱미터에 터해 2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20톤의 자재 170개를 보관할 수 있는 선반과 자재를 절단할 수 있는 장비 9대, 이동 장비인 지게차 5대를 갖췄습니다. 그동안 항공우주 중소기업들은 구매 기준량 때문에 불필요한 제품을 초과해 사들이는 일이 많았는데 물류센터 준공으로 원가와 물류비를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154kV 규모의 남해 갈사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주민주도 입지선정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입지선정협의회는 밀양 송전탑 같은 지역 갈등을 막기 위해 한전 대신 주민들이 송전선로가 지나는 경과지를 결정하고 지중화 지역 등을 선택합니다. 남해군의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8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에는 하동갈사에서 남해로 들어오는 송전선 건설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제주바다에서 통영선적 어선들이 잇따라 침몰하면서 인명사고가 속출했습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선원과 선장뿐 아니라 선주에 대한 안전교육이 강화됩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선박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 입출항 장치입니다. 최근 제주바다에서 통영 선적의 어선에서 사고가 잇따르면서 선박 안전 관리가 예전보다 강화됐습니다. 선박 안전에는 이상이 있습니까? 원거리 조업선으로 저희가 수시로 선장님께 전화드려서 안전 상태하고 위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욕지도부터 제주 먼바다까지 조업 중인 3,500여 척의 통영 선적 어선들이 관리 대상입니다. 예전에는 선단 조업에 나서면 서로 안전을 챙기고 사고 수습도 해줬는데 지금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먼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신속한 대처가 힘듭니다. 실제로 최근 5년 사이 발생한 선박 사고의 절반가량인 48.8%는 경계 소홀 때문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기상특보사항에서도 무리하게 조업하는 관행도 문제입니다. 최근 제주에서 사고가 난 대성호와 창진호도 풍랑특보 중에 조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무리한 조업을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기상불량으로 조업이 불가할 시에는 신속하게 입항 조치 바랍니다. 선장과 선원뿐만 아니라 선주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됩니다. 구명장비와 항법장치 등 선박 안전점검은 선주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불에 탄 대성호의 경우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화재 예방용 페인트를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 설비에 대해서는 교육과 설비 자체를 좀 확실하게 100% 다 갖춰가지고 조업에 임할 수 있도록 선주님들이 의식을 좀 바꿨으면 합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선박 안전 점검과 선원이나 선주 교육이 강화된 점은 다행입니다. 다만 사고가 터질 때에만 한시적으로 안전 점검과 교육이 강화됐다가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대책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경남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갈등이 점입가경입니다. 추경안 심사가 파행된 데 이어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박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작할까요, 원님들? 도청과 교육청 소관 올해 마지막 추경안에 대한 최종 의결을 앞둔 도의회 본회의장. 21명의 자유한국당 의석이 모두 비어 있습니다. 예결특위의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겁니다. 본예산 예결위원장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심의에 참석을 하지 않거나 본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면 의원의 역할을 방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을 비하하는 듯한 내용의 발언을 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협치의 의미가 무색해졌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당의 문제 제기에 송순호 의원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하긴 했지만 결국 도청과 교육청의 추경안 예결특위 심사가 한국당의 불참으로 연이틀 파행된 데 이어 본회의 최종 의결도 한국당 의원들 없이 가결 처리됐습니다. 이달 초 정례회 시작과 함께 불거진 민주당과 한국당의 갈등은 내년 새해 예산안 예결특위 위원장 선임과 관련한 기싸움 때문인데 도청과 교육청 두 곳 중 한 자리라도 달라는 한국당과 한 곳도 줄 수 없다는 민주당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교육청 소관 예결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지만 민주당과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5조 원에 달하는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내년 새해 예산안 심의가 바로 다음 주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의 예결위원장 자리 싸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함께 만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즉 함진회가 오늘 LH 본사에서 토론회를 열고 진주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노후 공간이나 공원을 개선해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놀이터나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에 있는 27개의 공원을 바꿔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처럼 어린이들이 쉽게 오고 놀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도록 공공기관과 주민들이 공간 혁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청군과 에어부산이 오늘 산청군청에서 지역관광 활성화와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산청군과 에어부산은 산청의 축제와 관광, 농특산물 홍보와 다문화 가정의 국제선 항공권 지원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겨울철 전담 의용소방대와 동시출동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전담 의용소방대는 소방관서가 없는 지역에 소방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초기 화재 대응과 인명구조 활동을 하며 소방활동 보조와 봉사활동 중심인 일반 의용소방대와는 다릅니다. 현재 경남엔 13개의 전담 의용소방대 294명의 대원이 있으며 대원들은 다음 달부터 석 달 동안 전담 의용소방대 청사에서 하루 4시간 근무하며 초기 대응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진주시가 시립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는 상호대처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지역 작은 도서관 10곳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호대처 서비스란 시립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가까운 작은 도서관 어디에서도 대출이나 반납할 수 있는 것으로 서비스가 접수되면 사흘 안에 책을 해당 도서관으로 전달해 빌릴 수 있도록 합니다. 함양군이 함양사랑상품권을 다음 달 13일까지 10% 할인 판매합니다. 함양군은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함양사랑상품권을 특별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 3단독 황인성 부장판사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현직 조합장 신분으로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동창회에 100만 원을 기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안의 한 농협 조모 조합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의무적으로 내야 하지 않았던 선조금을 다른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출연한 점 등을 근거로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 560여 명에게 해고를 통보한 한국GM 창원공장이 오늘 근무체제 전환 문제를 두고 2차 노사협의회를 열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렬됐습니다. 사측은 창원공장의 물량 감소로 1교대 근무 전환이 불가피하며 노조에서 제안한 유급 순환 휴직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도급업체 소속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노조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 건물을 밀양의 굿모닝병원이 36억 원에 매입했으나 세종병원을 운영했던 재단법인 관련자들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재개원까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세종병원은 재단법인이 운영해 병원 허가가 바로 취소되지 않고 파산청산 절차를 밟아야 재개원할 수 있는데 각종 소송이 이어질 수 있어 재개원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민들이 불편함과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